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원같이 맑고 밝을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원같이 맑고 밝을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원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원같이 맑고 밝을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원같이 맑고 밝을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 거제 통영 지역은 물메기가 유명한 곳입니다. 강원도에 가면 여기서 물메기라고 부르는 것을 곰치라고 부릅니다. 강원도식 곰치국과 여기 거제 통영 지역의 물메기탕은 조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다르죠. 제가 어릴 때부터 물메기탕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물메기철이 되면 물메기탕을 찾습니다. 강원도식 곰칫국에는 두부도 들어가고 또 삭은 김치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양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강원도식 요리답게 추운 날씨에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합니다. 그제 통영 지역의 물메기탕은 이와 반대로 담백합니다. 강원도 곰칫국에 들어가는 여러 양념이나 야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금과 고춧가루, 대파, 마늘 정도가 전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고향 통영에서 먹었던 물메기탕은 대파 대신에 무우, 여기서 무시라고 하죠. 무시를 크게 썰어서 넣더라고요. 그 맛이 얼마나 담백하든지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철마다 물메기탕집을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기독교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또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 설득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도가 있습니다. 기적은 놀라움도 주지만 기적을 본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적과 마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러나온 사랑은 기적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또 이웃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베풀어진 기적입니다. 물메기를 오랫동안 푹 꼬아 우러나온 국물을 물메기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과 자비의 솥에 넣고 푹 끓여 우려낸 복음이라는 기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우리 인생을 담백하고 시원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들고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매를 맞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늘 말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와 토라의 테두리 바깥에서 살 때는 질병과 고통을 겪고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불순종은 그 테두리 바깥의 삶이고 순종은 그 테두리 안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테두리 안과 밖을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테두리 밖을 본문에서는 전에는 이라고 표현했고 테두리 안쪽의 삶을 이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 테두리 바깥의 삶을 살다가 오는 질병은 하나님의 시험이지 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7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이런 시각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탁월한 적용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나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생활의 무게 때문에 세마와 토라의 테두리 바깥을 어슬렁거리다가 어떤 식으로든 내 삶이나 또 내 주변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받는 징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마와 토라를 거룩과 성결이라고 바꿔서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어놓았을까요? 답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취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저질러서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이해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분류의 사람만이 등장할 뿐입니다. 죄인 혹은 안죄인으로 말입니다. 죄인은 부정한 사람, 안죄인은 정결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맹인을 죄인 혹은 안죄인으로 구분해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 안죄인은 제가 제 나름대로 표현한 것인데 마땅히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사람을 세마와 토라의 테두리 안과 바깥으로 구분지어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능력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해의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기독교, 또 복음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약점을 능력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치 물메기가 솟아서 팔팔 끓어 형체도 없이 사라져야 제대로 된 진한 국물 맛을 내듯이 죄인으로 구분지어져 형체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맹인이 다시 회복되어 그 사회의 건강한 그룹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은 가지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사람과 사람의 구별 혹은 차별이 유난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구별과 차별은 예수님 당시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신분주의 공동체답게 가장 위에 대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그 신분에 따라 일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 바리세파, 사두개파, 젤롯당 등등의 다른 분파들도 존재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당연했고 어린이는 어른과 따로 구별되었고 늙은 노인은 젊은 사람과 구별되었습니다.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도 구별했습니다. 성전도 여러 구별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곳과 유대인을 위한 곳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물도 나누었습니다. 정결한 동물과 푸중한 짐승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은 동물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도 부정한 사람, 그리고 정결한 사람, 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은 거룩한 성별이라기보다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중세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이러한 분류법이 중세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신분의 서열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런 구별과 분류를 그 당시 사람들은 토라와 쉐마의 규정,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구별과 차별의 담을 허물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담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은 가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아픈 곳, 흐른 곳을 직접 대면하시고 질문하시고 함께 고민을 나누시고 눈물도 함께 흘리시며 예수님 공생의 전부를 고난의 소처로 우려내어 치유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지금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위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의심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구별과 차별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종교 지도자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도 구원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의심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여 구원받았길 여기며 사는 건지 아니면 구원받았기를 바라는 건지 여전한 질문이 우리 영혼의 터미널에서 항시 대기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1시간 정도는 경건했다가 1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 버립니다. 오늘은 믿음이 강했다가 내일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주일 설교를 들었을 땐 분명 믿어졌는데 다시 의심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치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처럼 우리 믿음은 솟구쳤다가 곤두박질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러한 구별과 차별을 거룩한 성별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구별과 차별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남이 없는 제도였다면 오늘날까지도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어야 옳습니다. 죄인과 안죄인을 구분짓는 행위는 일종의 선긋기 게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을 긋고 그 선을 넘기면 죄인, 그 선을 안 넘기면 안죄인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을, 경계를, 담과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허물어뜨림의 힘은 우리의 구별과 차별과 변덕과 기복과 의심과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새 생명을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도 오늘 본문에서 보장하는 것 역시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확실한 언약의 표시입니다. 우리 생에 밀물과 썰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격을 박탈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우리 믿음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 도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날은 죄인이었다가 또 날씨 맑은 날에는 안 죄인이 되는, 그렇게 오락가락 반복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나열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또 받는 그런 값싼 흥정거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인생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시장에 가셔서 물메기 한 마리 사서 푹 꼬아서 우러나온 물메기탕으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우려져 나와서 우리 생활 자체가 물메기탕의 그 시원한 또 그 담백함처럼 우리 이웃에게 또 이 사회 공동체에 정말 시원하고 이 복음의 담백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 생활의 긴장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도 밀물과 썰물이 겹치는 우리 기복적인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